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철도가 그야말로 기사회생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첫 고속철도여서 영호남 화합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묵은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철도가 마침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고 횡축 철도망 확대의 정책 필요성을 들어 신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6년부터 4차례 연속 좌절됐고 지난 4월 계획 초안에도 사실상 배제됐던 달빛 내륙 철도가 기사 회생한 겁니다.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염원한 영호남 시도민들과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간절한 염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또 동서축을 연결하는 첫 고속철도로 지역균형 발전과 영호남 화합, 국민 통합, 그리고 남부경제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소통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오작교가 될 것입니다. 지역 산업의 동맥을 이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남부 광역 경제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 국가 균형 발전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달빛 내륙 철도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 사전 타당성과 예타 조사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달빛 내륙 철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오는 7월 중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공식 확정되면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달빛 내륙 철도는 대구와 광주, 경남북과 전남북 등 6개 시도를 잇는 고속화 철도 사업으로 전체 노선 199km에 총사업비는 4조 5천여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각각 7조 2천여억 원과 2조 2천여억 원이고 고용 유발 효과도 3만 8천여 명으로 산출됐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